안녕하세요, 윈다즈입니다. 요즘 엘든링이 정말 핫해서 많은 사람들이 엘든링을 구매하시거나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, 근데 이게 생각보다 쉬운 게임은 아니더라고요. 저 같은 아재 게이머들이 꽤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조금이라도 편하게 할수 있는 경험치 꿀파밍 장소 하나 알려드리려고 영상 만들어 보고 있습니다. 일단 위치는 리에니에 가도 북쪽 위치까지 아직 보스도 안 잡은 상태에서, 첫 번째 보스도 안 잡은 상태에서 올 수가 있어요. 처음에 보면은 여기서 시작을 하잖아요. 그냥 쭉 따라서 여기까지 진행을 하셔가지고, 요길 따라 요렇게 오셔가지고 그냥 말 타고 쭉 오시면 됩니다. 그래서 여기까지 라이니에 가도 북쪽까지 오시면 돼요. 준비물은 그게 끝입니다. 자, 여기서 말을 이렇게 불러서 타시고, 쭉 이동을 해줍니다. 그러면은 이쪽에 약간 돌멩이들이 이렇게 나 있는 자리가 있는데, 여기에 이렇게 서가지고 잠깐 기다리면 됩니다. 현재 경험치가 3000 정도 있는데, 쟤네들끼리 막 싸워요. 가만히 옆에서 기다립니다. 요 동안에 뭐 유튜브를 보시든가, 뭐 넷플릭스를 보시든가, 여러분들이 원하는 컨텐츠 같은 거 보시면서 느긋하게 기다리고 계시면 쟤네들끼리 열심히 싸웁니다. 편집하기 귀찮기 때문에 라이브로 그냥 쭉, 찍을게요. 원래는 뭐 이렇게 뭐, 편집을 해가지고 생략을 할 텐데, 오늘 편집하기 귀찮아서 그냥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대략적으로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경험치는 약700 정도입니다. 쟤네들끼리 한쪽끼리 싸우면은 저 펄은 애들이 져요. 펄은 애들이 지더라고요. 왜 지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펄은 애들이 집니다. 가만히 지켜보고 계시면은 펄은 애들이 다 죽어요. 잘 죽었네. 저기 한두명 정도 남은 것 같아요. 원래 저기 왼쪽 화면 왼쪽에 근처까지 가면은 큰 놈도 나와서 큰 놈이 또이 인간형 몹들을 또 잡아주긴 하는데 그런 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가지고 생략을 하고요. 여기서 얘네들이 다 죽게 되면은 한 500에서 700 정도 경험치가 생기거든요. 그럼 다시 이쪽으로 갑니다. 이렇게 이동을 해서 또 하면 돼요. 언제까지? 내가 원할 때까지. 지금 요쪽에 보시면은 저 멀리서 쟤네들이 싸우고 있죠. 계속 싸웁니다.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근처에 가서 가만히 쳐다보면서 남의 싸움 구경 하면서 경험치만 쪽 빨아먹으면 됩니다. 네,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고요. 별거 아닐 수도 있는데, 아무래도 소울라이크 게임을 처음 해보신 분들은 이런 경험치 쉽게 파밍하는 거라도 좀 있어서 레벨이라도 좀 올리면 그나마 좀 할만할 것 같아서 영상 만들어 봅니다. 자,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예요. 그러면은 다음에 또 뵐지도 모르겠네요. 안녕!